영어까지 끝내고 밥 먹고 하자. 자, 8번 문제 풀자. 아, I can't go downtown today. 나는 오늘 도시에 갈수 없습니다. Have my hands free가 뭐죠? 손을 가득 채웠다 의미가 뭐예요? 손이 놀 틈이 없는 거 아니야? 바쁘다, 분주하다. 3번은? 근데 바쁘다, 분주하다의 표현을 어떻게도 쓰지? 꼭 붙들려 있었다. Be tied or bit. 이런 표현도 바쁘다, 분주하다의 표현을 쓰지? Be tied or bit. 꼭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제? 9번은 앞에서 하지 않았나? 뭐라 그랬어? 유효하다. Remain valid. 자, 문제 12번으로 가자. A가 뭐라 그랬다? Sir, now you are under arrest. Arrest는 체포하는 거 아니야? According to Article 212니까 212조에 따라서 그치? Criminal Procedure로는 형사소송법인가? Procedure가 원래 절차 순서니까. Well, I am in, 나죄 없습니다. You have the right, 당신은 권리가 있습니다. To 가로, 변호사를 가로할 권리가 있습니다. While you are being questioned, 네가 심문되는 동안에, 그리고 you have the right, 당신은 권리가 있습니다. To 가로 silent, 침묵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되지 않나? 처음에 뭘까? 고용하다 의미가 돼야 되지 않나? 그치? 그러니까 일단 hire 동사로 가야 되지 않냐? hire? 변호사를 고용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지 않냐? hire? 두 번째는 침묵을 유지하거나 침묵할 수 있는 남아있는 리메인 동사가 돼 있지, 리메인. 그치? keep도 좋고 리메인도 좋고 침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4번 답이 되겠다. 자, 뒷전 환기자. 13번 문제에서 히드폰이 뭐라 그랬어? 우연히 생각이 나다, 생각이 떠오르다라 그랬지 않았어? 나는 우연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4번 답의 occurred 의미가 역시 생각이 떠오르다 이런 의미라 그랬지. 그래? 자, 생활용어 쪽으로 들어가야죠. 자, 됐음하고 생활용어 정리를 쫙 한번 해보자. 생활용어 인도 호텔 예약하려 합니다. 예약하다의 표현이 워낙 또 많이 돼서 저번에 우리 하긴 했었는데 예약하다 동사가 뭐지? 리서브 또 부킹한다 그랬다잖아. 그래서 비 북도업은 뭐라 그랬어? 예약 완료. 요런 표현이라 그랬지 않았어? 예약 완료. 예약이 끝났습니다. 그지? 그래서 reservation please 하면 예약하고 싶습니다. 예약하려 합니다. reservation, reserve 또 내지는 book 뭐 이런 표현들. 오늘 밤에 방이 있습니까? Do you have any room yesterday? Available. 자, 숙박료가 얼마입니까? 체크해봐. 그거는 또 스마트 얘기 좀 해. 여러분 요금을 표시할 때 교통수단의 요금이 뭐라 그랬어? Fare. 관공서나 기관에 내는 요금은 뭐라 그랬지? P. 그제? 서비스에 들어가는 요금은 뭐라 그랬어?
찰스예요. 그제 숙박 요금이 뭐야? 레이트. 그제 그래서 앞에 what is the 이렇게 쓰면서 쓰는 장소에 따라서 쓰면 되지. 요금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그제 what is the fare fee charge rate 그제 요금이 얼마입니까? 숙박 요금은 rate죠, rate. 그러니까 rate가 원래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하루 이틀 머물면서 이렇게 돈이 계산이 된다 그래서 what is the rate? rate 쓰는 거 요금이 얼마입니까? 자, 오른쪽 오자. 체크인 체크아웃은 뭐 그렇고 자, 숙박부를 작성하다 체크해 봐. 동사 fill in과 complete 동사 이렇게 줄 한번 쳐 봐. fill in complete 숙박부를 작성하다. 그러니까 빈칸을 채워주는 식이니까 야 근데 숙박부가 영어로 뭐지? 경찰 시험에서 나왔었지? 뭐지? registration card라고 그러나? 숙박부 여기 숙박부지 원래 register의 동사가 뭔가 등록하다 기록하다 있잖아 그치? 그래서 registration card가 숙박부 이런 의미가 있어 요것도 같이 한번 체크해놔봐. Registration card. 거기 있구나. 그지? 숙박부. 그 체크 좀 해. 그래서 그 숙박부라는 표현을 여름 시험에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 응? 자, 그러면 자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해볼까? 자, 1번 문제 풀어보자. 어때? A가 뭐라 그랬어? Hello. Mr. Joe, is my suit ready? 내 옷이 준비됐습니까? No, not yet. 아직 안 됐습니다. But, 그러나, I'll let you know. 내가 네가 알도록 해줄게요. When it's finished, 그것이 끝마쳤을 때 알려주겠습니다. Call me, 전화주세요. When it's ready, 준비되면 전화주세요. 말했습니다. Sure, 물론이요. My room number is 705, 705입니다. 1번 어때? I'll send it to you by mail로 보내주겠습니다. 2번은 Would you tell me your room number? 너의 방번호를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3번은 내가 호텔에서 너에게 만날 수 도달할 수 있겠나? 와서 pick it up 가져가세요. 몇 번? 그 가로 밑에 A가 방번호 알려줬잖아, 그치? 그러면 2번이 답이 돼야 되지 않니? 그죠? Tell me your room number, 그치? 뒷자 넘기자. 자, 3번 문제 한번 해볼게. 젠틀맨이 뭐라 그랬어? Hi, I am Tony Brown from London. 나 런던에서 온 토니 브라운입니다. Did you make reservation? 예약했나요? Sure, I did. 물론 나 했습니다. Here it is. 자, 여기 있습니다. Room 705입니다. You will be staying till Thursday morning. 목요일 아침까지 머물 건가요? Would you please register? 자, 등록 좀 여기 숙박부 좀 기록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요. 몇 번? 1번 어때? 내가 지금 떠날까요? 2번은 may I borrow pen? 펜 좀 빌릴 수 있나요? 3번은 Here is my check. 수표 여기 있습니다. 4번은 Here is my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 여기 있습니다. 어느 게 답이야? A. 숙박부 작성해달라 했잖아. May I borrow pen? 그치? 펜 좀 빌릴 수 있나요? 이게 답이 돼 이제. 자, 4번 문제 하자. A가 I am Mr. Smith's room 1725입니다. I am checking out 하려고 합니다.
Will you make out my bill? 계산서 주시겠습니까? Just a moment, 기다리세요. Here is, 자, 여기 있습니다. It comes to $95, 95달러입니다. All right, 좋습니다. Here's $100, $100 여기 있습니다. $100, thank you, 감사합니다. 말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됐나? 뭐라 그랬을까? 지금 숙박비가 얼마 나왔어? 95달러 나오지 않았어? 근데 100달러 주지 않았어? 그럼 뭐가 남았어? 어이, 거스름돈 잔돈이 남았죠, 너. 거스름돈 잔돈이 영어로 뭐니? 체인지지, 체인지. Here's your change, $5, 그지? 3번이 좋지, 뭐. 근데 만약 이걸 주고 싶으면 어떻게 주지? Keep the change. 거스름돈은 가지세요. Keep the change. 거스름돈은 가지세요. 이렇게 주면 돼. TV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 Keep the change. 거스름돈 가지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오케이, 오케이. 자, 오른쪽 5번 문제로 보자. 5번. 다음 대화를 읽고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소를 골라보세요. Which floor do you want? 당신은 어느 층을 가길 원합니까? The 21st, 피스트가 아니라 first지? The 21st, 21층. 오타 났네? First. 21층. Thank you. 감사합니다. You are welcome. 아니요. 천만에요. I'd offer 교환량인가? 저기 오퍼레이터 하면 여기서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는 저기 엘리베이터 거리라고 봐야지, 우리말로 하면. 그치? 원래 오퍼레이터가 운영하고 작동하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I'm just here on business. 나는 사업차 여기에 왔습니다. I'm here just on business. 그치? 엘리베이터에서 얘기지 뭐, 그죠? 자, 6번 마지막 하자. 대화의 흐름으로 보아서 밑줄 친 곳에 들어갈 표현으로 A. You will be around this summer. 짐아, 이번 여름에 여기 있을 be around는 주변이니까 여기 있을 거냐? 이렇게 묻는 거야. 아니요. I want, 안 할 거예요. I'm going to spend the summer. 나는 여름을 보낼 겁니다. At home, 집에서. With my friends, parents, 나의 부모들과 더불어서요. Where is that? 거기 어딘데? New Orleans입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너 거기서 너는 뭐 할 건데? I'm not sure. 야, 아니, 난 확신하지 않아. I've got an interview at the Washington Post. Washington Post에 인터뷰가 있어. At one day. At one today, 오늘. 그래서 maybe, 아마도 I'll get a job. 나 거기서 일자리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 Oh, yeah. That sounds 대단히 좋겠다. 말했습니다. Well, I probably won't see you. 나는 당신을 아마도 못 볼 겁니다. Before I leave, 내가 떠나기 전에. 그래서 have a good summer, 좋은 여름 보내세요. Thank you. 됐나? 몇 번? 1번 어때? Yes, come on. Take my word for it.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에 대한 내 말을 가져가라는 건 내 말을 믿어도 된다는 거야. 내 얘기대로 내 말 믿어도 돼. 2번은 뭐야? Yeah, I just love it off. 해서 love off 자체는 비웃고 그지 뭔가를 조롱하는 거 아니야? 3번의 keep on fingers crossed가 뭐지? 여기 행운을 빌다지, 행운을 빌다. 이거 문제 진짜 많이 있네, 그치? Keep one's fingers crossed. 손가락을 이렇게 크로스한 상태,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Keep one's fingers crossed. 근데 여기 봐봐. 근데 행운을 빌다라는 표현에서 keep one's fingers crossed 말고 또 많이 쓰는 게 뭐죠? 이 표현도 참 많이 쓰지, 불의 거래. 야, 근데 이거는
자꾸 해석하면 다리를 부러뜨리라는 거 아니야? 그럼 나쁜 얘기 아니야? 근데 왜 행운을 빌다야? 잠깐 여기 좀 봐봐. 영국에서 묘한 징크스가 있어 얘들아. 개업하는 집에 가서 축하해 잘될 거야 그러면 망해. 근데 다리나 부러져라 망해라 그러면 대박이나. 그래서 어디 개업하는 집이나 축하할 일가 있으면 좋은 얘기 안 해. 나쁜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어적인 표현이지 여러분. 그치? 다리나 부러져라 이 얘기는 뭐예요? 대박나라 이런 얘기야. 그래서 브레거렉 이렇게도 써. 그거 같이 한번 정리했나? Keep one's fingers crossed. 야 근데 4번이 어려웠던 것 같아. Yes. There will be the day는 이거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 There will be the way는? 설마 그럴 리가 이런 표현이야. 그날이 올까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설마 그럴 리가 그날일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어렵지 그치. 답은 3번 쪽이 괜찮겠지 그치. 3번 쪽에서 아무래도 어떻게 돼? 그치 답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행운을 빌어요 이렇게 그지 재밌게 지내세요 뭐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나머지는 말이 될 게 없잖아 그지. 근데 그 키본 스핑거스 크로스의 표현은 좀 잘 보고 생활 영어 쉽지 않았다 6번은 그지. 근데 이 키본 스핑거스나 브레거렉의 표현이 워낙 중요해. 정리 잘 하고 있어야 돼.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시간이 오전에 되게 일찍 끝나네. 동명사가 간단해가지고 그지? 미히 그렇구나. 오전에 동명사 배운 것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건 없었어? 워낙 동명사가 간단해서는 복잡하지 않은 표현이라서 뭐 그지? 교재 그럼 앞으로 한번 와봐봐. 305페이지 좀만 필까? 저기 우리 그 생활영어 다 했었나? 그 앞에 부정사편에 생활영어 다 했어? 그랬구나. 그러면 305페이지 글에 순서하고 주어진 글 넣기 그제? 요건 점심 먹고 하자. 응?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돼야 되니까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는 요 독해를 두 개를 해줄게. 응? 부정사 편하고 동명사 이렇게 두 개 진행을 하자. 됐지? 그래. 조금 이르더라도 오늘 점심 좀 일찍 먹자. 그래. 좀 이따 밥 먹고 할게요, 여러분들.